안녕하세요. 네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인천 나은이와 한곡 불러주세요. 제가 노래를 하라고요? 인천 나은이. 네네. 진짜 방송 중이에요? 저 방송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. 진짜 코트예요? 저 별로 의식하지 마세요. 아, 나 지금 채팅 보고 있는데 내 보고 다 목소리 개죽다는데? 아시면 말 그만하시죠. 아, 이제 토크방에 계신 분들은 방송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. 지금 창피한 시청자 수라서 28,000명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. 2,800명인데요? 아, 28,000명인데요? 잠시만요. 2,800명인데요? 28,000명인데요? 아, 목소리 다 들리구나. 자기 목소리 다 들리네. 2,800명인데요? 아, 백구님. 아, 씨발. 방장이면 방장답게 좀 구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귀형 새끼야. 피아노 배경음악님, 그 저기 심심하실 텐데 그러면 저거 하나 쳐주실래요? 저기 그 라스트 카니발 못 치네. 방구석 이루마 새끼. 그냥 지 아는 레파토리 몇 개 없네. 오? 장구. 오? 아이고, 아이고, 빡쳤다. 치다 갑자기 족발 내려놓으세요. 근데 다들 이 방에 뭐 악기 하나쯤은 다루실 수 있지 않나요? 네. 저 피아노요. 저 단소 부를 줄 알아요. 저 술병이요. 명님 제가 봤을 때 그냥 꽹가리 같은 거 뒤지게 치실 것 같은데. 국악 쪽이잖아요, 명님은. 전에 한국 민속촌에서 꽹가리 뒤지게 두들기면서 엿팔고 계시던데. 저 기타도 칠 줄 알아요. 아, 기타도 칠 줄 알아요? 네, 치다가 말아가지고. 전 다른 걸 잘 쳐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? 뭘 얘기했는데 잘 친... 아... 보통 이렇게 방에서 불 꺼놓고 모니터 앞에서 많이 쳐요. 아... 젬베요, 젬베. 예. 아, 재밌게 치시네요. 예, 젬베요. 예. 네. 탁승우님은 뭐 하실 줄 아는 거 있으세요? 저요? 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그럼 짜그라져 계세요. 짜그라져 있어요? 예. 혹시 포터님 그러면은 예, 죽딱 치고 찌그러져 아, 네. 계시고 짜부라져 아. 계세요. 피아노 배경음악님은 뭐 돈벌이를 안 하세요? 아, 서울역 가시면 그래도 앞에 바카스 박스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용님 뭐 할 줄 아세요? 저 할 줄 아는 거 없어요. 미용이었는데. 미용일 하시면은 좀 그래도 스타일이 있으시겠네. 강아지 미용하세요? 아니요, 제가 별풍 썼어요. 아, 오! 아이고, 내가 아까 너무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.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낫지. 식빵님. 네. 돈 없으세요? 네, 돈 없습니다. 그럼 짜그라져 계시죠. 우리 명이 몇 살이야? 아, 저 죄송합니다. 18살이에요. 아, 오빠 저 어때요? 아, 왜 별로예요? 18살은? 그게 아니라 너랑 이렇게 저기 하면 사실 내가 청송교도소 가야 돼. 우리 그러면 카카오 또 비밀 친구예요. 아, 안 돼. 안 돼, 저거. 사실 내가 또 교복 좋아하긴 하는데. 네. 그래도 좀 그건 아니다 싶네. 아, 그 오빠 2년 뒤에 만나요. 너 성인 되면? 네. 너 나랑 몇 살 차이인 줄 아니? 뛰는 거 넘잖아요. 16살 차이야. 네. 그래도 좋아? 네. 아, 이렇게 오빠 탈모인 것도 좋아요. 오빠 4월 1일까지 99kg까지 삐신다고 있는데 안 빼도 제가 사랑해드릴게요. 아, 근데 사실 이런 고딩들이 또 위험한 고딩이에요. 왜요? 제가 묻어볼까요? 그러니까 이런 고딩들이 있어요. 이런 고딩들 중에서 한 3-4% 정도? 여고딩 중에서 3-4%대에서 딱 나오는 위험한 고딩이라고 저는 칭하는데, 이렇게 좀 나이 많은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. 예. 영화 은교 보시면 약간 그런 고딩들 나오고 그러죠. 예. 왜 그러냐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. 고등학생도 외로움을 느끼니까. 네, 명아. 네. 지금 그러면 저 우한폐렴 때문에 저 개교 그 계약 좀 늦어졌네? 네. 정확하게 3월 8일까지 놀고 3월 9일에 등교해요. 그때까지 할 짓거리 없어서 토크 나는 거지? 아니요, 할 짓거리는 뭔데? 너 할 짓거리 뭐 있는데?
저 필기 공부하고 알바 가고. 알바도 해? 네. 열심히 사네. 감사합니다. 시빵님. 아, 근데 오빠 이전부터 궁금했던 거 있는데. 닥쳐. 시빵님은 아, 좋겠네. 우리 명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? 아, 그렇구나. 저 나이 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시빵님 뭐 했어요, 지금까지? 식빵님 13살이에요. 저 13살인데요. 13살이라고요? 아, 진짜요? 네네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예. 뭔 13살이래. 네네. 뭔 개소리 있어. 잠시만. 무슨 이런 반주를. 23살이겠지. 23살이라뇨. 몇 년생인데요? 08년생이에요. 무슨 띠? GT. 08년생? 네. 이방좀 위험하다. 위험하다뇨. 이방 조금 위험하다. 이게 저희 방 매력이에요. 진짜 13살이래, 여러분들. 약간 조숙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저렇게 나오나 봐요. 소피아 목소리, 오늘 네. 운동 뭐 하셨어요? 닥쳐, 말 걸지 마. 개중딩 새끼야. 감사합니다. 변성기 걸린 목소리로, 역겨운 목소리로 말 걸지 마. 더러운 새끼야. 무서웁니다. 뻐드렁니 나와가지고 개 같은 새끼. 꺼져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남자 팬들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좀팬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. 미안합니다.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? 아, 물어볼 거 있으면 뭐 물어봐, 얘기해. 아, 오빠 맨날 방송하시잖아요. 그러면 직업이 그거 방송이에요? 본 직업은 따로 없는 거예요? 본 직업은 저기 중견급 회사 CEO야. 아니, 구라치지 말고요. 아, 진짜야. 아이, 안 믿겨요. 아니야, 자동차 그 골조 만드는 회사 그 CEO야. 청지압 작당 거기 그런 거 하시는 분 아니고요? 아니, 그건 이제 내 취미가 방송이고, 나는 CEO야, 중견그룹. 코트 컴퍼니. 진짜예요? 직접 만드신 거예요, 그거? 나 원래 사업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. 그래서 코엔터도 만든 거예요? 여기저기 좀 사업을 많이, 뻗치고 있는데, 아무래도 CEO의 삶이 좀 고단하고 외롭네. 명아, 네. 우리 2년 후에 꼭 볼까? 좋아요, 오빠. 근데 넌 목소리가 너무 역같다. 여자도 변성기가 오나? 내가 네 모르겠어요. 목소리를 따지고 보면 약간 네 목소리는 약간 여자 김경진 같은 느낌이야. 우리 식빵이는 13살 처먹어가지고 좀 말 걸기도 좀 뭐하네. 솔직하게 말해봐요, 몇 살이에요?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,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어.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,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. 여기 토크온이야. 여기 청와대야. 인격과 국격이 어우러지는 곳이야. 인격과 국격이 어우러지는 곳이야. 한 번만 더 나이 속이면 탱크로 너그집 밀어버릴 거야. 그만 쳐, 이 개새끼야. 그래, 아무튼 그래도 좀 니네가 미성년자들이라서 그런가, 아무래도 좀 민자들이 그래도 대화하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맑아진 듯한 느낌은 있어. 다른 방은 좀, 그런가요? 다른 방은 온갖 추악한 새끼들, 진짜 음지인들. 와, 아주 그, 저, 필기네요. 개슴츠레하고, 아주 그 뭐랄까, 아주 그, 아주, 아주 그 뭐랄까, 아주 그, 아주 그, 저, 씹새끼? 그런 새끼들이 많아. 너네도 토크온 이렇게 오래 하고 그러지 말아라. 응? 그 혹시 게임 톡 때부터 하셨어요? 와, 진짜 찐이네요. 찐이라고? 네. 찐이지. 리얼이지, 리얼. 저 새끼 갑자기 전자음악 하냐? 모르겠어요. 백과야, 너왜 말이 없냐? EDM으로 아, 갈아탔네. 뭐? 뭔 묻고요? 아, 수고들 하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, 얘들아. 아, 네, 저도 오빠 사랑해요. 오빠 여보. 탈모인 거
것도 좋아요. 오빠 4월 1일까지 99kg까지 삐신다고 했는데 안 빼도 제가 사랑해드릴게요. 아 근데 사실 이런 고딩들이 또 위험한 고딩이에요. 왜요? 제가 못 뽑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고딩들이 있어요. 이런 고딩